세 번째 순환. 미차는 준엄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 중에 뭐 한 가지라도 잊어먹거나 빠뜨리지 않기 위해 더욱더 안간힘을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담장을 넘어 아버지의 정원으로 들어간 일, 창문 앞까지 가서 있었던 모든 일, 끝으로 창문 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또한 그루첸카가 아버지 방에 와 있었는가를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었던 그 순간 정원에 있던 그 자신을 흥분시켰던 감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전달했다. 그런데 이상한 노릇이었다. 검사도 예심판사도 이번에는 어쩐지 끔찍할 정도의 자제력을 보이며 미차의 말을 경청했으며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건조했고 또 질문을 하는 횟수도 훨씬 적었다. 미차는 그들의 얼굴만 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화가 나서 기분이 언짢아진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에이 제기랄. 마침내 아버지에게 그루첸카가 왔다는 신호를 보내 아버지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도 검사와 예심판사는 신호라는 말에 무슨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그 말이 여기서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눈치였기 때문에 미차는 이 점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창문으로 목을 내민 아버지를 보자 증오가 끌어올라 호주머니에서 공의를 꺼냈다는 대목에까지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는 일부러 인양 말을 중단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대방들도 역시나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응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고 예심판사가 말했다. 흉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정수를 내리쳐 두개골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이거야말로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닙니까? 그는 갑자기 눈을 번뜩였다. 꺼져버린 분노의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힘을 과시하며 활활 타올랐다. 예,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하고 니콜라이 파브로페노비치가 미차의 말을 반복했다. 자, 그럼 당신 생각으론? 미차는 눈을 내리깔고 오랫동안 입을 다물었다. 제 생각으론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누구의 눈물 때문인지 내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밝은 정령이 그 순간 내게 입을 맞추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악마는 패배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떨어져 나와 담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란 상태에서 그야말로 첫눈에 나를 알아보고 빈명을 지르면서 창가에서 얼른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나는군요. 저는 정원을 가로질러 담장으로 달렸고 바로 그때 제가 이미 담장 위에 걸터앉았을 때 그리고리가 저를 따라잡은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마침내 청자들을 향해 눈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완전히 무덤덤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어떤 경련이 미차의 영혼을 훑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순간 저를 비웃느라 신이 났군요. 그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니콜라이 파브로페노비치가 지적했다. 단 한마디 말도 믿지 않으시니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저도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다는 걸 말이죠. 지금 우리 영감은 머리가 부서진 채로 저기 누워있는데 나는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이미 공의도 꺼내들었다. 하고 비극적으로 묘사한 뒤 갑자기 창문에서 떨어져 나와 도망을 친다라니. 스사시입니다. 그것도 운문 스사시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하, 여러분의 그 비아냥거림도 참 수준급입니다. 그려? 그러니까 그가 의자에 앉은 채로 몸통 전체를 휙 돌렸기 때문에 의자가 삐걱거렸다. 그런데 혹시 말이죠? 하고 미차의 흥분 따위에는 조금도 안아꼬다지 않고 갑자기 검사가 말을 시작했다. 창문에서 떨어져 나와 달릴 때 혹시 교체의 다른 쪽에 있는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 어땠는지를 보지 못했습니까? 안 열려 있었는걸요? 안 열려 있었다고요? 예, 오히려 잠겨 있었죠. 누가 그걸 열었겠습니까? 어라, 문이라니. 잠깐만요. 그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의 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했다. 아니,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는 문이 열려 있었단 말입니까? 열려 있더군요. 여러분이 직접 연 것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열 수 있었죠?
미차는 갑자기 끔찍할 정도로 놀라워했다. 문은 줄곧 열려 있었고 당신이 부친을 살해한다는 틀림없이 그 문으로 들어와 살해를 저지르고는 그 문으로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검사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우리에겐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살인은 분명히 창문 너머에서가 아니라 방 안에서 일어났으며 이것은 현장 검증 및 시체의 상태를 비롯한 모든 정황으로 보아 단연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차는 끔찍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서 소리쳤다. 저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명쉽고 정확히 말씀드리건대 제가 정원에 있었을 때는 물론이고 정원에서 달아날 때도 문은 줄곧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문 밑에서 창문을 통해 아버지를 보았을 뿐, 그뿐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사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알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신호를 알고 있는 건 오직 저와 스메르자 코프 그리고 그 사람, 즉 돌아가신 아버지뿐이고 아버지는 신호가 없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신호라고요? 신호라니 뭘 말하는 거죠? 담욕스럽다 못해 거의 히스테릭한 호기심을 보이며 검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껏 유지해 온 근엄한 자세가 대본에 흐트러지고 말았다. 그는 꼭 조심스럽게 포복하듯 물어보았다. 아직 자기가 모르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감지했으며 그러자마자 미차가 죄다 털어놓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수채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낀 것이다. 아니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까? 미차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눈을 찡그렸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어떡할 테죠? 그때 누구한테서 알아낼 겁니까? 신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곤 돌아가신 아버지, 저 스메르자 코프, 자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하늘도 알고 있지만 하늘이 여러분한테 그걸 말해줄 리 만무하죠. 워낙에 흥미진진한 사실이다 보니 또 누가 압니까? 그 위에다가 무슨 바벨탑이라도 세울지. 하하, 하지만 걱정 붙들어 매시죠. 여러분 다 털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군요.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진술을 하는 자,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자 올시다. 예, 그렇죠. 나는 명예의 기사지만 여러분은 아니올시다. 검사는 이 모든 쓴소리를 꾹 참고 듣고 있었는데 그저 새로운 사실을 어서 빨리 알고 싶은 마음에 몸이 다 떨려왔다. 미차는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스메르자 코프를 위해 고안해낸 신호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장황하게 진술해 주었으니 장문을 노크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얘기해 주었고 그 각각의 신호대로 탁자를 두드리며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즉 미차가 노인의 창문을 두드렸을 때 정확히 그루셴카가 왔다를 의미하는 신호를 썼는가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물었을 때 미차는 정확히 그렇게 그루셴카가 왔다라는 신호대로 두드렸노라고 똑똑히 대답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바벨탑이라도 한번 쌓아보시죠. 미차는 말을 끊고서 다시금 경멸스럽다는 듯 그들로부터 몸을 돌렸다. 그럼 이 신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돌아가신 당신의 부친과 당신 그리고 하인 스메르자 코프뿐이라는 거죠? 그 밖에 또 누가 없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다시 한번 물었다. 예, 하인 스메르자 코프 그리고 하늘이죠. 하늘에 대해서도 기록하시지요. 그걸 적어두는 것도 쓸모없는 일이 아닐 테니까요. 게다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미 기록들을 하기 시작했지만 기록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사는 난데없이 새로운 생각이 퍼뜩 떠올랐는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만약 스메르자 코파도 이 신호를 알고 있었다면 또 당신이 부친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모든 혐의를 한사코 부정하신다면 바로 이자가 약정된 신호대로 창문을 두드려 당신 부친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뒤 그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미차는 정말 한심하다는 듯 비아냥거리며 동시에 엄청난 증오가 깃든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오랫동안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기 때문에 검사는 눈을 깜빡거렸다. 또 여우 한 마리를 잡으셨군요. 마침내 미차가 말했다. 추잡한 암여우의 꼬리를 문틈에 끼게 만드시다니
하하, 제 눈에는 당신의 수작이 훤히 보입니다. 검사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요? 저는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 당신이 넌지시 던져 준 미끼를 꽉 붙들고 목청껏 외치겠습니다. 아, 그래, 스멜을 자꾸 붙이시오. 이놈이 살인자요. 라고. 솔직히 말씀하시죠. 제가 이럴 줄 알았죠? 솔직히 말해주시면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렇다고 자인하지는 않았다. 그저 말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스메르자코프라고 외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미차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자에겐 전혀 혐의를 두지 않는 겁니까? 그럼 검사님은 혐의를 두십니까? 우리는 그에게도 혐의를 두었습니다. 미차는 시선을 내리깔고 마룻바닥만 내려다 봤다. 농담은 그만두고 라고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아주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까 이 커튼 뒤에서 여러분 앞으로 달려나온 거의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스메르자코프다라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여기 탁자 앞에 앉아 아버지의 피해 관한한 나는 무고하다고 외치면서도 줄곧 스메르자코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메르자코프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끝으로 지금도 똑같이 스메르자코프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이건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곧 그와 동시에 아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거의 소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혐의를 둘 만한 또 다른 인물은 없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누가 있을지, 어떤 인물이 있을지 통 모르겠군요. 하늘이나 사탄의 짓이 아니라면요. 하지만 어쨌거나 스메르자코파는 아닙니다. 미차가 단연코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어째서 그렇게 확고하고도 집요하게 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신념이죠. 인상이고요. 스메르자코파는 천성이 아주 비천한 데다가 급장이거든요. 이건 수채 급장이도 무엇도 아니고 이건 세상의 급이란 급은 죄다 한 대 긁어다 모아놓은 급덩어리, 두 발 달린 급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놈은 암탉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저와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손 한번 쳐들지 않았는데도 매번 저한테 맞아 죽지는 않을까 벌벌 떨었습니다. 제 발밑에 엎드려 울고 또 저의 바로 이 장화에 입을 맞추며 자기를 놀래지 말라며 문자 그대로 애글복글하기도 했죠. 듣고 계십니까? 놀래지 말아달라라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저는 이놈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놈은 정신박에게 간질병을 앓는 병든 암탉입니다. 8살짜리 사내애라도 이놈을 그더니 때려 눕힐걸요? 이런 것도 무슨 성과를 가진 사람이랄 수 있을까요? 스메르자코프는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돈을 좋아하는 녀석도 아니에요. 제가 주는 선물을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놈이 도대체 무엇하러 우리 영감을 죽이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놈은 영감의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생아 말이죠. 알고 계시죠? 그 전설이라면 우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당신 입으로 직접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사람 잡는군요. 그것도 참 저질스럽고 추악하게. 그래봤자 저는 무섭지도 않습니다. 오, 여러분,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야비하군요.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한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야비하다는 겁니다. 죽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었고 또 거의 죽일 뻔했다고 순순히 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희 수호천사가 저를 구원해 주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바로 이 점은 아예 고려도 안 해주시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말은 야비하고도 또 야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지 않았다고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검사님,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신문을 받는 내내 이렇게 흥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였다. 그나저나 무슨 말을 합디까? 여러분, 이 스메르자코프 말입니다.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끝맺었다. 제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는 있는 겁니까? 뭐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검사가 대답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문제라면 뭐든지 물어보실 수 있고 또 우리는 반복하건대 그 모든 질문에 대해 당신을 만족시킬 의무마저 있습니다. 지금 물으신 하인 스메르자코프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아마 10번은 더 연이어 반복되었을 굉장히 심한 간질발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의료진은 환자를 검진해 본 뒤 오늘 아침도 못 넘길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아버지를 죽인 건 악마군? 미차 입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튀어나왔는데 심지어 이 순간까지도 줄곧 스메르자코프인가 스메르자코프가 아닌가 하고 자문해 온 것 같았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이렇게 결정 내렸다. 지금은 진술을 계속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차는 좀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에게는 정중한 허락이 떨어졌다. 좀 쉰 뒤 그는 계속 진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모멸감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검사는 이제 숫자 드러내놓고 시시각각 자질구레한 것들을 물고 늘어져서 미차의 신경을 긁어놓기 시작했다. 미차가 담장 위에 걸터앉은 채 자기의 왼쪽 다리를 잡은 그리고리의 머리를 공의로 내려치고 그 다음엔 즉시 쓰러진 자를 향해 뛰어내린 장면을 묘사하자마자 검사는 그를 저지하고 어떤 식으로 담장에 걸터앉아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미차는 깜짝 놀랐다. 뭐 그냥 그렇게 앉아있었죠. 말 타도 걸터앉은 거요. 한쪽 다리는 저쪽에, 다른 쪽 다리는 이쪽에. 그럼 공인은요? 공인은 손에 들려 있었죠. 호주머니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한 손을 세차게 휘둘렀습니까? 분명히 세차례 휘둘렀겠지만 이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셈 치고 그때 담장에 걸쳐앉았던 모습을 지금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휘둘렀습니까? 아니 지금 저를 갖고 노는 겁니까? 미차는 이렇게 물으면서 오만불손하게 신문자를 바라보았지만 상대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미차는 부르르 떨며 몸을 휙 돌린 뒤 의자에 걸터앉아 한 손을 휘둘렀다. 자 이렇게 내리쳤습니다. 자 이렇게 죽였다고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데요.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아래로 뛰어내렸던 겁니까? 뭐 젠장 쓰러진 사람을 향해 뛰어내렸던 건데 무엇을 위해서였는지는 몰라요. 그 정도로 흥분했던가요?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예, 흥분한 상태로 도망을 치는 와중이었죠.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였습니까? 도와주긴 뭘. 아니, 어쩌면 도와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군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까? 다소 말에 다소간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는 것인가요? 오, 아닙니다. 정신을 말짱했습니다. 모두 기억나요? 실 오라기 하나까지 모두 다. 그냥 한번 버리고 뛰어내렸고 손수건으로 그의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손수건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쓰러뜨린 사람을 소생시키고 싶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었냐고요? 그저 살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뭐라 단정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죽인 줄 알고 도망을 쳤는데 보시다시피 그가 깨어났군요. 멋지군요 하고 검사가 끝을 맺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필요했던 건 그뿐입니다. 자 계속해 주시죠. 아 슬프게도 미차는 자신이 안타까운 마음에 밑으로 뛰어내렸고 살해된 자를 내려다보며 재수없게 영감이 걸려들었군. 하는 수 없지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와 같은 안타까운 말도 몇 마디 내뱉었음을 기억하지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한편 검사는 자기 나름대로 오직 한 가지 결론만을 도출하면 그만이었으니 즉 이 인간이 그런 순간에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서도 오로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유일한 증인이 살았는지 아닌지를 똑똑히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뛰어내렸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런 순간에도 그랬으니 이 인간의 저력, 결단력, 냉담함과 계산 속은 참 대단한 것 아닌가 등등 검사는 만족스러워했다. 자질구레한 것들로 병적인 인간의 신경을 끌어놓았다니 기어코 헌 말을 내뱉었군. 미차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했다. 하지만 즉시 또 저지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니콜라이 페르포노비치가 나섰다. 어떻게 손이 그처럼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또 나중에 밝혀진 말은 얼굴마저 그리된 상태에서 하녀 페도시아 마르코바 한테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비투성이란 걸 아예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미차가 대답했다. 이분 말씀이 맞아 흔히들 그렇지. 그러면서 검사는 니콜라이 파르포노비치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정말로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멋지군요 검사님. 미차도 갑자기 동의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어 미차가 물러나자 그리고 행복한 이들을 그냥 고이 보내주자라고 느닷없이 결심한 대목에 이르렀다. 그는 아까처럼 새로이 자신의 속내를 다 까발리고 자기 영혼의 황녀 이야기를 늘어놓을 결심이 더 이상 서지 않았다. 빈대처럼 그에게 들러붙어 있는 이 냉담한 사람들 앞에서는 딱 싫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에 간략하고 무뚝뚝하기만 대답했다. 뭐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태여 살아남아 뭘 하나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군요. 그녀의 틀림없는 옛 남자, 한때 그녀를 모욕했던 그 옛 남자가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그 모욕을 종결하겠다며 사랑을 갖고 달려온 겁니다. 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걸 깨달았죠. 또 한편으론 내 뒤에 치욕이, 자 그리고 이 피, 그리고리의 피가 붙이고 있으니 도대체 살아서 뭘 하냐고요. 뭐 그래서 저당 잡힌 근총들을 찾으러 갔죠. 동틀리게 총알을 넣고 때도 대갈통을 날려버릴 생각으로. 밤중에는 한판 잔치를 벌이고요? 예, 밤중에는 한판 잔치를 벌였죠. 에이, 젠장 여러분, 어서 빨리 좀 끝내시죠. 제가 자살을 하고 싶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서 멀지 않은 마을 의교에서 아침 5시쯤에 절의할 참이었고 호주머니 속에 유수도 준비해놨어요. 페루오촌 집에서 권총을 장전할 때 쓴 겁니다. 자, 이게 그 유서입니다. 읽어보시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경멸스럽다는 듯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유서를 꺼내 그들을 향해 탁자 위로 집어던졌다. 예심 판사 측은 호기심을 갖고 읽어본 뒤 늘 그렇듯 본 사건 관련 서류에 첨부했다. 그런데도 줄곧 손을 씻을 생각은 안 했단 말인가요? 페루오촌 씨 댁에 들어가면서도요. 그렇다면 혐의를 받을 걱정은 안 했단 말씀이십니까? 혐의는 무슨 혐의입니까? 혐의를 두건 말건 어쨌거나 이리로 달려와 5시에 자살을 했을 테니까 저쪽에서 미처 뭘 할 시간도 없었겠죠? 아버지 사건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몰랐을 테고 또 이리로 오지도 않았을 테고요. 오, 이건 악마의 짓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악마예요. 악마 덕분에 여러분도 그토록 빨리 알아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놀라워요. 환상입니다. 페루오촌 씨가 우리에게 전한 바로는 그 집에 들었을 때 당신은 손에 피투성이가 된 손에 당신의 돈을, 큰 금액의 돈을 100루블짜리 다발을 들고 있었으며 그의 시중을 드는 소년도 그것을 봤다더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걸로 기억되는군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걸 좀 알려주실 수 없을지요? 하고 니콜라이 파비로포노비치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사건의 흐름을 추적해서 시간을 따져보면 집에 들르신 것도 아닐 텐데 어디서 갑자기 그런 거금을 얻은 겁니까? 검사는 지나치게 전곡을 찌르는 이 질문에 약간은 인상을 썼지만 니콜라이 파비로포노비치의 말을 끊지는 않았다. 예, 집에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미차는 대략 몹시 평온한 의조로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러면서도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라면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어쩐지 조심스레 포복을 하듯 말을 이어갔다. 도대체 어디서 한꺼번에 그런 거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고백에 의하면 불과 같은 날 5시만 해도 10루블이 필요해서 페르보친에게 권총을 저단 잡혔고 그 다음에는 삼촌을 구하기 위해 호올라코바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돈을 주지 않았고 등등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이렇게 미차가 날카롭게 상대의 말을 딱 잘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궁했는데 갑자기 수천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둘 다 겁이나 죽을 지경이겠죠. 어디서 구했는지 말을 하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짐작대로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처가 갑자기 굉장한 결단력을 갖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했다. 예심판사 측은 아주 잠깐 침묵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까라마조프시. 우리로선 거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조용하고도 온순하게 말했다. 이해는 하지만 어쨌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금사도 끼어들어서 또다시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신문을 받는 자는 자신에게 아주 이롭다고 사료될 경우만 물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용의자는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특히 이토록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식이었다. 등등 여러분 등등 됐습니다. 그 질이 밀려란 설교는 아까도 들었으니까요. 미처가 또 말을 끊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이거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대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야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당신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당신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계신 겁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했다. 이보십시오. 여러분 농담은 그만두시죠. 미차는 눈을 들어 그들 두 사람을 단호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저는 벌써 처음부터 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서로 박치기를 하게 될 것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맨 처음 진술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멀리 안개 속에 휩싸여 줄곧 부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도 단순했던 나머지 우리들 상호 간의 신뢰를 제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죠. 이제야 그런 신뢰란 있을 수 없는 것을 알겠군요. 어떤 식으로든 이 저주받은 담장까지 왔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다 틀렸어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믿을 수 없을 테죠. 이 점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럼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 침묵을 고수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을 그대로 간직하시되 동시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조그만 암시라도 해 주실 수는 없을는지요? 즉, 지금처럼 이렇게 진술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신에게 이토록 위험한 순간에 침묵을 고수하게끔 만든 그 강한 동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차는 슬프게 어쩐지 생각에 잠긴 듯 피식 웃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량합니다. 여러분, 왜인지 알려드리죠. 비록 여러분은 그걸 알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암시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침묵을 고수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저에게는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느냐는 질문의 대답 속에는 설사 제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고 돈을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그 살인이나 강도질과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치욕이 저에게는 그처럼 큰 치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욕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것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예, 기록할 겁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중얼거렸다.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치욕 얘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워낙에 마음이 착하다 보니 말을 해준 것이고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선심을 쓴 셈인데 여러분은 지금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적고 있군요. 뭐 쓰시죠. 원한다면 뭐든 쓰십시오. 그가 경멸스럽고 꺼림칙하다는 듯 말을 끝맺었다. 여러분 따위는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 앞에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 치욕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중얼거렸다. 검사는 아주 오만상을 찌푸렸다. 절대 안 됩니다. 다 끝난 얘기입니다. 괜히 헛수고하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제 얼굴에 먹칠을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여러분 앞에서 가뜩이나 먹칠을 했죠. 여러분은 그럴 가치도 없는 양반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누구도,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도 단호하게 내뱉으지 말이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지만 이폴리트 카빌로비치는 그 시선을 보건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음을 대본에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럼 최소한 다음 사항이라도 알려주시죠. 페로친 씨 집에 들어섰을 때 당신의 손에 들려있었던 금액의 액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즉 정확히 몇 루블이었습니까? 그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페로친 씨에게는 호월라코바 부인에게서 3천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했다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여기로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죠. 하긴 제가 얘기해도 되겠군요.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옮기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는 건조하고 피상적이었다.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 덕분에 자살해야겠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했다. 그는 인과관계도 그다지 밝히지 않고 세부상도 자세히 늘어놓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더욱이 예심판사 측도 이번에는 그를 그다지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검증할 것이며 물론 당신이 동서관 가운데 행해질 정인신문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다룰 겁니다. 이렇게 니콜라이 페르포노비치가 신문을 종결지었다. 이제는 현재 당신이 갖고 계신 물건들을 전부, 무엇보다도 지금 갖고 계신 돈을 전부 여기 탁자 위에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돈이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응당 그래야겠죠? 왜 좀 더 일찍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오히려 놀라울 정도군요. 사실 제가 아무데도 안 가고 여러분 눈앞에 앉아있긴 하지만 뭐 어떻든 여기 있습니다. 돈입니다. 어디 세어보시죠. 가져가세요. 그게 전부인 것 같군요. 그는 잔돈까지 포함하여 호주머니에 든 것을 전부 꺼냈으며 조끼와 옆 주머니에서는 20코페이카짜리 은화 두잎도 끄집어냈다. 돈을 세어보니 전부 836루블 40코페이카였다. 이게 전부입니까? 예심판사가 물었다. 전부입니다. 당신이 지금 진술하면서 말씀하시길 블로트니코프 상점에다 300루블을 주고 왔고 페루친에게 10을, 마보에게 20을 주었고 여기 200을 카드로 잃었고 그 다음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모든 것을 다시 계산했다. 미처는 기꺼이 도와주었다. 코페이카 하나까지도 빼먹지 않고 계산에 포함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제 대략 총합을 도출했다. 이 800을 합하면 따라서 당신 처음에 당신이 갖고 있었던 돈은 대략 1500이었던 겁니까? 그렇겠죠. 미처가 딱 잘라 말했다. 그럼 어떻게 다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주장하라죠. 당신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주장했죠. 이 모든 것은 아직 신문을 받지 않은 다른 인물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합당한 장소에 보관될 것이며 이미 시작된 모든 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당신이 이 돈에 대해 틀림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거나 말하자면 그렇게 증명되면 당신 손 안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그러면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미차에게 당신의 옷을 비롯한 모든 것 세 대에 아주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꼭 해야 하며 반드시 거려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다. 얼마든지 하시죠, 여러분. 원하신다면 호주머니도 전부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호주머니들을 뒤집어 보이기 시작했다. 의복도 꼭 벗어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옷을 벗으라고요? 에이, 빌어먹을. 그냥 이대로 수색을 하시죠. 이러면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의복을 벗었어야 합니다. 전 그러시다면 하고 미차가 침울하게 굴복했다. 다만 제발 여기가 아니라 커튼 뒤에서 하게 해주시죠. 검사는 누가 할 겁니까? 물론 커튼 뒤에서 할 겁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엄숙함마저 어려 있었다. 6. 검사 미차를 포획하다. 미차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 이전, 아니 이 일이 있기 1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자기를 미차 카라마조프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뭔가 굴욕적인 현상이 발생했으며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에 대한 오만불순하고 경멸적인 무언가였다. 프로코트를 벗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나머지도 다 벗으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더욱이 그건 부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명령이었다. 그는 이 점을 아주 잘 이해했다. 자존심과 경멸감 때문에 말대꾸를 한번 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종했다.
니콜라이 페로포노비치와 함께 금사도 커튼 뒤로 들어왔으며 몇몇 농군들도 동석했는데 미차는 물론 힘쓸 일이 있을까 싶었겠지만 뭐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아니 정말로 루바시카도 벗어야 됩니까? 그는 퉁명스럽게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니콜라이 파라페노비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금사와 함께 프로코트, 바지, 조끼, 군모 등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인데 둘 다 이 금사 작업에 쏠쏠한 흥미를 느끼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 격식이랑은 조금도 차리지 않는군 하는 생각이 미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루바시카를 벗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는 더욱더 퉁명스럽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자기가 무슨 상관이라도 되는 양 그만하게 대답했다. 적어도 미차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 그러는 동안에 예심판사와 금사는 반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서로 부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프로코트, 특히 뒤쪽의 왼쪽 자락에는 바싹 마른 채로 엉겨붙던 커다란 핏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구겨져 있지는 않았다. 바지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그 밖에도 입회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깃이며 소매 뿌리며 프로코토의 모든 솔기며 바지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훑어보았는데 무언가를, 그러니까 물론 돈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무엇보다도 미차가 돈을 옷 속에다 꿰매 넣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위인이다 하는 의심들을 그에게 전혀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거 완전히 도둑 취급을 하는군. 장교 대접은 고사하고 라며 미차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사람들은 그가 있는 데서 이상할 정도로까지 노골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예를 들면 역시나 커튼 뒤에 와 있던 서기가 분주하게 시중을 들던 중 이미 검사가 끝난 모자에 니콜라이 파비로프노비치의 주위를 돌려놓았다. 그리젠카라는 정서가를 기억하시죠? 하고 서기가 한마디 했다. 여름에 관청의 전 직원의 봉급을 받으러 왔는데 돌아가서는 술에 취해 돈을 잊어버렸다고 보고했죠. 그런데 어디서 발견됐겠습니까? 바로 여기 모자의 테두리였답니다. 100 루블짜리 지폐들이 작은 나팔처럼 돌돌 말려 있었고 테두리는 박음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젠카 사건이라면 예심판사도 검사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차의 모자를 잠시 제쳐두고 옷가지를 포함한 모든 걸 다시 진지하게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죄송합니다만 미차의 오른쪽 소매뿌리가 온통 피해지던 채 안으로 접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갑자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왜 이렇죠? 피가 아닙니까? 예, 피입니다. 미차가 딱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해 이건 대체 어떤 피이며 그리고 왜 소매가 안으로 접혀 있는 거죠? 미차는 그리고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소매뿌리를 더럽혔다가 베로친의 집에 와서 손을 씻을 때 그것을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했다. 당신의 루바시카도 가져가야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것이니까요. 물증으로서. 이 말에 미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미쳐 날뛰었다. 아니 그럼 저대로 벌금 벗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가 소리쳤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은 양말도 좀 벗어주시죠. 지금 농담하십니까? 정말로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미차가 눈을 번뜩였다. 우리는 지금 농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엄격한 어조로 대거리를 했다. 아니 뭐 꼭 필요하다면 저는... 미차는 이렇게 중얼거린 뒤 침대에 앉아 양말을 벗기 시작했다. 그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곤혹스러웠다. 다들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만 벗고 있으니 말이다. 또 이상하게도 옷을 벗고 있으니까 꼭 그 자신이 그들 앞에서 무슨 죄인인 양 느껴졌으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갑자기 그 자신은 그들 모두보다 더 열등한 인간이 되었고 고로 이제 그들은 그를 경멸할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거의 그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다들 벗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나 혼자만 벗고 있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니 정말 치욕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또다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꼭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이따금씩 꿈속에서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 꼴을 보곤 했지.
그나저나 양말을 벗는다는 것은 그에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더러웠고 속옷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이걸 모든 이들이 본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발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두 발의 커다란 발가락을 볼 때마다 언제나 왠지 병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른발의 투박하고 평평한 어쩐지 아래로 구부러진 발가락은 특히 더 병신 같았는데 이걸 이제 다들 보게 될 것이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워서 그는 갑자기 더욱더 이제는 고의적으로 거칠게 굴었다. 그가 나서서 스스로 루바시콰를 벗어던졌다. 어디 더 뒤져보고 싶은 곳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다면요. 아니요, 일단은 됐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가 광포하게 덧붙였다. 예, 일단은 달릴 수가 없군요. 여기 일단 좀 앉으시지요. 침대에서 담요라도 가져와서 몸에 좀 두르고 있든지 하시고요. 저는 이걸 전부 처리해야겠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입회인들에게 보였으며 검사 기록이 작성되었고 마침내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밖으로 나갔는데 의복도 가져가 버렸다. 이폴리트 키빌로비치도 나갔다. 미차 옆에 남은 사람은 농군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없이 서 있었다. 미차는 담요로 몸을 감쌌다. 추워졌던 것이다. 벌거벗은 두 발이 위로 툭 붉어져 나왔지만 담요를 아무리 끌어당겨도 발을 덮을 수가 없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왠지 오랫동안 고문을 한다 싶을 만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으니 미차는 나를 강아지 새끼쯤으로 생각하나 보군이라면서 이를 갈았다. 그 끌레 같은 검사 녀석도 나갔다. 분명히 나를 깔보는 거야. 벌거숭이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더러워졌겠지? 그럼에도 미차는 저기 어디선가 검사를 마치면 옷을 자기한테 돌려줄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갑자기 농군 손에 전혀 다른 옷을 들린 채로 돌아왔으니 미차는 얼마나 분했겠는가. 여기 당신이 입을 옷입니다. 그가 격의 없이 말했는데 자신의 소임을 무사히 완수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이건 칼그노프 씨가 이 흥미진진한 사건을 생각해 당신에게 기부하신 겁니다. 이 깨끗한 루바시카도 그렇고요. 다행히도 이런 것들이 그분 트렁크에 들어있었지 뭡니까? 속옷과 양말은 당신 것을 그냥 쓰셔도 좋습니다. 미차는 그야말로 뚜껑이 확 열렸다. 남의 옷은 싫습니다. 그가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내 옷을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옷을 달라니까요. 칼가노프 물건은 죄다. 다 떼져버리라. 그놈의 옷도 그놈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설득했다. 어쨌거나 그는 어떻게 간신히 진정이 되었다. 피범벅이 된 그의 옷은 물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그가 그 옷을 입도록 내버려둘 권리조차 없다라고 훈계조로 타일렀던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미차도 이것을 어떻게 간신히 이해했다. 그는 침울하게 입을 다물었으며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옷을 입으면서 이게 자신의 낡은 옷보다 비싼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한 소리를 했을 뿐이다. 그 밖에도 자존심이 상할 만큼 꽉 끼는군요. 아니, 이런 걸 입고 어리광대 노름이라도 해 보이란 소린가요? 여러분 한번 즐겁자고?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자 다시금, 이번에도 그건 너무 과장된 말씀이다. 칼가노프 씨가 당신보다 키가 크긴 하지만 아주 조금 클 뿐이어서 기껏해야 바지만 좀길 뿐이다. 하며 훈계조로 그를 타일렀다. 하지만 프로코트는 어깨 부분이 정말 꽉 끼었다. 젠장, 단추도 제대로 못 채우겠군. 미차가 다시 툴툴댔다. 제발 부탁이니 지금 당장 칼가노프 씨한테 가서 내 말이라면서 좀 전해주시죠. 그에게 옷을 부탁한 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서서 나를 그야말로 광대로 변장시켰다고요. 그분도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옷에 대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유감스러워 한다는 거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우물거렸다. 그 사람이 유감스러워 하건 말건,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냥 줄곧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에게는 다시 저쪽 방으로 가달라는 부탁이 떨어졌다. 미차는 성질이 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갔다. 남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야말로 치욕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심지어 이 농군들이나
뭘 하러 왔는지 여하튼 갑자기 문간에 슬쩍 나타났다가 휙 사라져버린 트리폰 보리소비치 앞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광대 분장을 한 내 몰골을 훔쳐버리고 왔던 거야 라고 미차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았다. 악몽같이 터무니없는 어떤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꼭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자, 이제는 어디 나를 매질이라도 하실 건가요? 더 이상 남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검사를 바라보며 부득부득 이를 갈았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와는 아예 말을 할 가치도 없는 듯 그쪽으론 더 이상 몸도 돌리기 싫다는 투였다. 내 양말을 정말 유심히도 검사하더군. 저 야비한 놈은 그것도 모자라 양말을 뒤집으라는 명령까지 내렸지. 그건 내 옷가지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짓이야. 자, 이제는 증인신문을 해야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질문에 대답하듯 말했다. 그렇군요. 검사도 생각에 잠긴 듯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나 무언가에 골똘히 몰두하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당신의 편의를 봐드리며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이 갖고 계신 금액의 출처에 관한 해명을 완강히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는 당신의 그 반지는 뭐로 만든 겁니까? 갑자기 미차가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았는데 꼭 무언가에 골똘히 몰두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오른손을 장식하고 있는 세 개의 커다란 반지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반지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놀라면서 되물었다. 예, 저기 그 가운데 손가락에 낀 반지 말인데요. 혈관처럼 가느다란 줄이 들어간 그 보석은 뭡니까? 미차는 어쩐지 고집불통 어린애처럼 때를 쓰다시피 캐물었다. 이건 스모키 토파즈입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미소를 지었다. 한번 보시렵니까? 빼드리죠. 아니요, 아니요. 빼지 마십시오. 미차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스스로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광박에 소리쳤다. 빼지 말라니까요. 됐습니다. 젠장. 여러분은 제 영혼에 똥칠을 해버렸군요. 설마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숨기거나 입힌 게 접힌 게 되며 거짓말이나 하고 꽁무니를 감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천만에.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는 그런 인간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런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인간입니다. 만일 제가 유죄라면 맹세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이 여기로 오기도 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진작 스스로를 처치해버렸을 겁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말이죠. 나는 이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20년을 살아도 이 저주받은 밤에 배운 것처럼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내가 정말로 제 아비를 죽인 놈이라면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러분과 앉아서 있으면서 이렇게 굴었겠습니까? 예, 정말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우연찮게 그리고를 죽였다는 것만으로도 밤새도록 불안에 떨었구만. 하지만 그건 무수호스가 아니었습니다. 오, 여러분이 벌이 무수호스만은 절대로 아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치욕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에게, 눈먼 두더지 같은 자들에게 나의 새로운 야비한 짓을, 새로운 추욕을, 치욕을 더 틀어놓고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겁니까? 그러고서 나의 혐의를 벗겨주시겠다고요? 딱 됐습니다. 차라리 진역살이를 하도록 하죠. 아버지 집의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 바로 그 자가 아버지를 죽였고 바로 그 자가 돈을 훔쳐간 겁니다. 그놈이 대체 누구인지는 나로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괴로울 따름이지만 정말로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는 아닙니다. 자,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됐습니다. 더 이상 치근대지 마십시오. 유형을 보내든 벌을 내리든 여러분 마음이지만 더 이상 내 신경을 끌지는 말아주십시오. 제 입은 닫혔습니다. 여러분의 증인들이나 부르시죠. 이 느닷없는 독백을 내뱉으면서 미차는 앞으로는 완전히 입을 다물겠다고 굳게 결심한 듯 했다. 검사는 줄곧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가 입을 다물자마자 아주 차갑고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아주 평범한 것을 다루는 양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은 방금 문을 열고 들어간 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도 이참에 바로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할 뿐더러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극히 중대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건 당신에 의해 부상을 당한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 노인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의식을 회복한 그가 우리의 신문에 분명하고도 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한 바에 따르면, 청계참으로 나간 뒤 정원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걸 듣고서 열려있던 쪽문을 통해 정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또 그가 정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당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는 그 열린 창문에서 물러나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당신을 알아보았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즉 그리고리는 왼쪽으로 시선을 던졌는데 창문이 정말로 열려있는 것을 봤음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쪽문도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반면 당신은 당신이 정문에 있었던 동안 그 문이 줄곧 닫혀 있으느라고 단언했지요.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자면, 바실리에프는, 그리고리를 말합니다. 바실리에프는 당신이 그 문으로 도망쳤음이 분명하다고 강경하게 결론짓고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가 당신을 발견한 것이 다소 멀리 떨어진 곳, 정원 한가운데서 담장 쪽으로 도망치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였으니까, 그는 당신이 어떻게 그 문으로 도망쳤는지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셈이죠. 미처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구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헛소리입니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 울부짖었다. 뻔뻔한 기만입니다. 그가 열린 문을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문은 잠겨 있었다니까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증언이 확고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의문일까요?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거죠. 우리는 그에게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습니다. 니콜라이 파브로 표노비치도 열렬하게 맞장구를 쳐주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건 나를 모함하는 짓이거나 아니면 그 미친 노인이 헛것을 본 것일 테죠. 미차가 계속 소리쳤다. 그냥 헛소리를 늘어놓은 겁니다. 상처도 심하고 피도 철철 나고 하니까 의식이 돌아왔을 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뿐인 거죠. 바로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야 그렇겠지만, 그가 열린 문을 본건 부상을 입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교체에서 나와 정원으로 들어섰을 때의 일입니다. 정말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이건 내가 너무 괘씸한 나머지 그가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리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 문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미차는 숨을 헐떡였다. 검사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훈계조로 어르듯 그에게 말했다. 그걸 보여주시죠.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갑자기 두꺼운 종이로 된 커다란 관측용 봉투를 탁자 위에 꺼내놓았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세 개의 봉인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봉투 자체는 텅 비어 있었고, 한쪽 옆구리가 찢어져 있었다. 미차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봉투였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삼촌이 들어있던 그 봉투, 위에 수신이 적혀 있다면, 그래, 어디 한번 봅시다. 병아리에게라니. 그거 봐요, 삼촌이군요. 그가 소리쳤다. 삼촌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알다 말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서 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봉투는 텅빈 채로 마룻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병풍 뒤에서요. 몇 초간 미차는 한방 맞은 양 아연실색하며 서 있었다. 여러분, 이건 스메르 자코프 짓입니다. 그가 갑자기 있는 힘껏 소리쳤다. 이건 그놈이 죽인 겁니다. 그놈이 돈을 훔쳤어요. 봉투가 우리 영감의 방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건 오직 그놈 한 놈뿐이니까요. 이건 그놈 짓입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봉투에 대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개 밑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이걸 본 적도 절대 없고 지금 처음 보는 것일 뿐, 전에는 그저 스메르 자코프한테서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영감의 방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그놈 하나만이 알고 있는지 나는 몰랐어요. 미차가 완전히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 전에 직접 봉투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었노라고 증언했습니다. 베개 밑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맞장구를 쳤다. 헛소리,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베개 밑에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게다가 전혀 베개 밑이 아닐 수도 있는 노릇이죠. 나는 그냥 되는 대로 베개 밑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 스메르자코프는 뭐라고 합니까? 봉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스메르자코프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게 중요한데 어떻든 나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베개 밑에 있었느라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 건데 지금 여러분은 왜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혀가 제 마음대로 돌아가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요. 그걸 알고 있은 건 스메르자코프 한 놈뿐입니다. 오직 스메르자코프 한 놈, 그 밖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놈은 봉투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도 털어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그놈 짓입니다. 틀림없이 그 놈이 죽인 겁니다. 이제야 나도 대낮처럼 분명히 알겠습니다. 미차는 점점 더 미친 듯 흥분하게 되어 두서없이 말을 반복하고 열을 올리고 난폭하게 굴면서 소리쳤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어서 빨리 그놈을 체포하십시오. 어서 빨리. 그놈은 내가 도망칠 때 그리고 그리고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바로 그때 죽인 겁니다. 이제는 분명해졌군요. 그놈이 신호를 보냈고 아버지는 그놈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알고 있는 건 오직 그놈 하나뿐이고 신호가 없다면 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당신은 그 정황을 깜빡하셨군요. 여전히 자제력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의기양양한 태도를 취하면서 검사가 한마디 했다. 신호를 보낼 필요 따위는 없었겠죠. 만약 문이 당신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당신이 정원에 있을 때부터 열려 있었다면 말이죠. 문이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미차는 말없이 검사를 응시하다가 맥없이 다시금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문. 이건 유령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니. 그는 이미 아무런 생각도 없이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쳤다. 자, 보십시오. 하고 검사가 근엄하게 말했다. 이제는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한쪽에서는 당신이 열린 문을 통해 도망쳤다는 증인이 당신과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갑자기 당신의 손에 들어온 돈의 출처에 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의 잔인하다 싶을 만큼 집요한 침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 자신의 진술만 봐도 그 금액을 손에 넣기 3시간 전까지도 기껏 10루블을 얻기 위해 권총을 저당 잡혔다면서요? 이 모든 것을 참작하여 당신이 직접 결론을 내려보시죠. 우리로서는 무엇을 믿어야겠으며 또 어떤 결론을 내려야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우리들은 당신의 영혼의 고귀한 격정을 못 믿을 만큼 냉혹한 냉소주의자의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우기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제발 우리의 입장도 좀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죠. 미차는 상상할 수도 없는 흥분에 사로잡혔고 이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좋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여러분에게 저의 비밀을 털어놓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털어놓겠다고요. 훗날 여러분도 나 스스로도 탓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치욕을 털어놓겠습니다. 정말 믿어주십시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어쩐지 감동적이고 반가운 목소리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을 받았다. 바로 지금과 같은 순간에 당신이 참되고도 완벽하게 자백해 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훗날 당신의 운명을 더할 나위 없이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그 밖에도. 하지만 검사가 책상 밑으로 그를 살짝 찔렀고 상대방은 즉시에 말을 중단할 수 있었다. 미차는 사실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있었다.